방송에 나가서도 얘기를 하겠다. 그랬는데 지금 이래 오다 보니까 70년인가 80, 90대도 맹 이대로 민간요법으로 생물검사를 운동하고 겸해서 접목해서 꾸준히 관리하면 80, 90대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그 생물검사 팀도 그러죠. 맞아요. 그 60까지 텔로미어를 60까지 길이로 봤을 때 그 텔로미어 장수하는 사람들은 20, 30년 더 사는 사람들은 그 텔로미어 길이가 조금 더 길게 태어난다잖아. 아하. 그래서 그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노화가 와서 병이 오고 면역이 떨어지고 하는데 내 몸에 텔로모아제 그 텔로모아제 그 발견한 분들은 노벨 평화상도 받았잖아요. 오. 그 내 몸에 텔로모아제가 형성되게 하면 그 길이가 길이 늘어난다. 아하. 그리고 이 피를 빼면 텔로미어 길이도 측정하잖아요. 지금. 아하. 아하. 근데 내가 그래서 그 이현숙 박사 그 서울대 이현숙 박사 그분도 강의할 때 보면 아카데미에서 강의하는 거 들어보니까 텔로모아제가 내 몸에 형성돼서 텔로미어가 길이가 길어진다면 몸 전체가 좋아진다. 오늘 한 무섭죠. 그러니까 전에 그 미국에서 그 실험한 쥐도 있잖아요. 쥐도 쪽에 젊은 쥐는 그쪽에 털다 빠져서 허브 드리는 쥐 놓고 약 가지고 실험했는데 이 중에 젊은 쥐보다 더 건강해지죠. 근데 지금 그 약 갖고 미국 정부에서 인간한테 실험해도 좋다고 승인을 해줬잖아요. 그래서 지금 그거 하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극이 나오는 200년을 젊게 사는 300년을 젊게 지금 그 개인 택시를 하시는 연세가 많은 분도 많죠. 네. 몇 살까지 도전하실 거예요 앞으로? 그러면 이렇게 몸이 건강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것 같은데? 모르지. 앞으로는 나이 제한이 있을지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는 거지. 근데 이렇게 건강하셔가지고는 지금 뭐 다른 친구들 만나면 어떠세요? 네? 다른 비슷한 연배나 그 친구들 만나면 어때? 정청들 가면 제가 이렇게 활발하게 막 이러는 걸 다 몰라요. 그러니까 적당하게는 알아. 그래서 이제는 그전에는 뭐 돈 자랑하던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제 몸 자랑하는 사람이 들어온 거지. 그런 거. 나이 들어 보니까 제 친구들 많이 죽었어요. 70대에 다 그냥 가더라고. 장수를 한다 그래도 그 텔로미어 길이가 길게 태어나는 사람들은 큰 관리를 좀 했으면 그대로 장수를 하는데 그 짧게 태어난 사람들은 거의 70대에서 다 가버리더라. 술 먹고 온 놈들 벌써 다 죽고 특별한 사람들만 이렇게 좀 많은데 그전에는 그 사람들이 30% 더 산다면 지금은 이 생로병사를 자기가 계속 관리하는 사람은 얼마를 더 살지 자기 노력하기에 딸리잖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에 희망을 걸고 하는데 제가 우리 마누라한테는 목표가 150살까지라고 했더니 많이 무서워. 그럼 아직 반평생도 못 살아요. 그렇죠. 아니, 그 충분히 가는 것을 그 나이에요. 그게. 지금요. 얼음판에 가면요. 애들보다 더 젊게 생기는 거예요. 이런 신앙생활 같은 것도 혹시 그런 거는 없으시고? 네. 와, 대단하시다.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, 이건부터 인정하는 요소는 이제 철길. 이 철길이 제일 고마운 게 뭐냐? 철길 운동을 어떻게 이게 안 떨어지고 중심. 오,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. 그게 이렇게 한 발짝 뛰기도 어렵잖아, 보통. 골고루 이 골고루 발달을 해서 이건 제 생각인데 당뇨가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당뇨가 안 돼요. 내 동생은 나보다 그전에는 막둥이라고 맨날씩 계속 차이 나서 태어난 애. 걔도 벌써 당뇨가 와서 그랬는데 혈압도 145 이렇게 올라갔었을 때 이거 혈압약을 먹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했는데 가끔씩 올라갔어요. 내가 앉아서 운전을 하니까 장시간 앉아있는데 그러면 피가 이래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딜까요? 피가 내려갔다가? 어떻게 올라오느냐? 여기 제2의 심장이다 이러잖아요. 오만한데 여기서 걷긴 걸어도 이건 운동이 안 되겠다 싶어서 운동하러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 복판에 이거 막 저 나무 뿌리에다 대고 이거
이게 지하부터. 저,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공중복기. 그 공중복기 하면 또 춤추고 벨트 타이어. 팔로. 그리고 하고 물도 먹고.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. 근데 그거를 하고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여자, 남자가 여자보다 단명을 하는 이유가 남자가 허리띠를 많이 매서 지금은 여자도 허리띠 매는 사람이 있지만 그전엔 여기 치마 몸빼 했잖아. 그래서 저는 이 허리띠가 없어요. 벨트 매거든요. 아 그래. 여기다 이걸 두르는 게 아니고 허리띠를 하는 게 아니고 벨트 매거든요. 어, 그거는 어떤 의미가 되죠? 허리띠만이 좋죠. 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허리를 이렇게 눌렀다. 그러면 우리나라에 돈이 안 돌면 나라가 망하잖아. 그 식으로 내 몸에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안 좋지. 그리고 저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좀 더 산다는 이유가 이 손을 많이. 여기가 제2의 심장이면 여기도 제2의 심장. 맞아. 그 말 맞아. 남자들은 이 손을 별로 안 놀려. 근데 여자들은 뭐 수건도 대고 빨래하고 뭐 별거 다 해서 맞아. 그거를 제가 여기 앉아서 그걸 대신하느라고 음악 틀고 그래서 손 한 번 손이 이렇게 접어버리신 잘 접힌 그렇게 안 이렇게 쫙 붙여 이렇게 아무지요 이 관절 운동을 안 하셔서 맞아, 이 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더라고요. 그래서 이 혈액순환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소금 다이어트를 하고 이러니까 혈압이 120이 안 올라가죠. 그 전에 한번 테레비 어떤 분이 나왔는데 소금 다이어트하고 국물 있는 거 안 드시고 이러는 분인데 그 혈압이 120이 안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. 그럼 국물 같은 건 전혀 안 드셔? 평상시에?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만약에 내가 헹구지 않는 설렁탕 같은 걸 먹는다. 그러면 건져놓고 국물은 냉기고 있어. 아, 건더기만 건져서 이렇게 드시고. 탕 같은 데 이렇게 해서 좀 짜겠다. 그러면 물을 거기다 좀 더 건더기만 건져놓고. 저는 맛은 전혀 신경 안 써요. 모르지, 몸에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가 먹는 걸 보면, 어우, 저걸 무슨 맛으로 먹지? 아마 절에 스님도 그렇게는 안 드실 거예요. 그 물에다 헹궈갖고 양념, 그 마누라가 가끔 가다 지금 안 좋은 소리를 해요. 치킨 양념에다 빼놓은 물에다 헹궈갖고. 맞아. 야, 대단하시다. 여기, 제가 지금까지, 그 다음에 요즘 이렇게 돌아다니 보면 맨발로 많이 걷잖아요. 저는 그거는. 그거 나는, 난, 영 나는 마음에 안 들더라고. 자연인이다 하면 우리가 옛날에 사람들은 신발이 없이 다니고 그러니까 근데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더 장수를 해. 몸이 안 좋아지면 몰라도 그렇다면 맨발로 댕기려고 하겠지만 신발 신고 얼마든지 건강해지고 저도 그 생각이거든. 자연인이라 하는 사람들은 물론 운동이 좋다고 치고 거기는 이 세균이 오염되거나 이런 게 없죠. 그렇지. 그리고 신발이 지압이 될 만한 신발이 사놓으면 없어. 맞아.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이렇게 운동을 해. 근데 여기는 이 신발 얼마든지 운동되는 신발 살 수 있고 그리고 여기가 얼마나 지저분하냐면 되게 노가지 꼬드기 된 오줌꾼이 좀 있어. 그리고 저기 비 오는 날 화장실에 사람들 날락날락하면 그 젖은 오줌 뭐 이런 거 찌꺼기 그러면 맨발로 여기를 운동을 하려면 맞아. 두 번은 소독을 해야 돼, 제 생각에는. 그런데 그냥 댕겨갖고 처음에는 맨발로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발이 막 독이 올라가지 막 등실 맞아. 그래갖고 이제 거의 안 보이더라고. 맞아, 저도 그 생각이거든. 에이고. 우리 옆에 할머니도 그래서 그거 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그 발이 막 등실등실 독이 올라서 병원에 며칠 오, 야, 맞아. 야, 지금 오늘 지금까지 제가 인터뷰한 것 중에 진짜 귀중한 인터뷰네요. 진짜.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죠? 67. 네, 그 전 나이로. 지금 나이로. 지금 한 살 줄이서. 그러니까 대단하시다. 66이 되는 거죠.